안녕하세요, 임규명입니다. 제어공학의 전달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달함수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쉬운 문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누구나 풀수 있는 제어공학의 전달함수 문제,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제역에 단위 계단 입력을 가하였더니 출력이 1-2에 -2t로 나타났다. 이 개의 전달함수는 1-2에 -2t승 이런 게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거 겁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2가 뭘 얘기하는 거고 이게 -2t가 뭘 얘기하는 거고 뭐 이런 걸 알려고 하시면은 어려운 거고요. 그냥 아, 그냥 이거는 라플라스 변화를 하면 되는구나. 그냥 요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예요.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입력을 RS로 나타내고요. 출력을 CS로 나타내요. RS. 입력을 가하면 전달함수 GS를 지나서 출력 CS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CS는 입력에 전달함수를 곱해서 나오는 겁니다. 전달함수는 얘가 이제 가서 얘는 곱해준 거니까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전달함수 GS는 입력 RS분의 출력 CS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이 나온 겁니다. 문제에서 입력이 단위 계단 입력이라고 했죠? 단위 계단하면 그냥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가 되죠? S분의 1이 되죠? 왜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s분의 1이 되는지 알려고 하시면 힘들어져요. 그냥 1을 단위 계단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s분의 1이 되는구나.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출력이 1-2에 -2t라고 했죠. 문제에서의 출력은 시간 함수라 ct로 나타냅니다. ct는 1-2에 -2t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CS가 된다는 겁니다. 굳이 이해할 필요 없어요. C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CS가 되는구나.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CS는 CT를 라플라스 변환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T,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1-2의 -2t승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요 1, 1은 아까 전에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s분의 1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s분의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됩니다. s 플러스 2분의 1 라플라스 공식이 있어요. 굳이 이거를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공식이 있으니까 그걸 외우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론 책 있잖아요.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의 마이너스 a분의 t는 s 플러스 a분의 1입니다. 여기서 이 a가 지금 2잖아요. 2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s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이 a 부분에 3이 들어가면 s 플러스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부호가 뭐 플러스 3이다. 그러면 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지 나는 라플라스 변환을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엄청 돌아가시는 거예요. 엄청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 공식만 몇개 외워두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하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걸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나온 건지 풀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s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2분의 1을 정리하려면 통분을 해줘야 돼요. 통분이 뭐냐면 요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s에 이거랑 같이 만들어주려면 s 플러스 2를 곱해주고요. 여기에 s 플러스 2를 곱해줬으니까 요 위에도 s 플러스 2를 곱해주고 마이너스 s에 s 플러스 2에 여기 없던 거에 그냥 s를 곱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도 s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는 분자가 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모가 같으니까 s에 s 플러스 2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죠. 해서 s 플러스 2 마이너스 s 해서
이거랑 이거랑 없어지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전달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달함수 GS는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그랬죠? 입력. RS는 아까 전에 단위 계단 입력이었으니까 S분의 1을 넣고요. S분의 1. 그 다음에 출력은 CS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S에 S 플러스 2 분의 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요거를 요렇게 정리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것도 제가 풀이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번분수라고 요거 두 개 곱하기 분의 요 밖에 있는 거 곱하기. 그래서 1 곱하기 S에 S 플러스 2 곱하면은 S에 S 플러스 2가 되죠. 분의 2 곱하기 S 하면 2S가 되죠. 그래서 요거 요렇게 이렇게 약분돼서 S 플러스 2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답은 2번. 2번 문제는 라플라스 변환 공식이 있어요. 몇 개가 이렇게 잘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우선 몇 개를 외우셔야 되고요. 시간 단위 함수가 라플라스 변환이 되면 S분의 1이 되는 거. 이걸 알아야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통분 나왔고요. 번분수 나왔죠. 요런 거. 요런 거 간단한 거. 지금 모르시더라도 자꾸 연습을 하셔서 요런 간단한 것들은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계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또 연습을 해 두시고요. 전달함수 관련된 문제, 쉬운 문제도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 요거 포기하지 말고 저랑 같이 하나하나씩 해보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